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예배는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설교나 메시지든지 중요한 언약과 내용은 거의 대부분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이나 타이틀을 보면 그 설교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메신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대로만 언약을 붙잡고 제목대로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삶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아홉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 위 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아홉 가지를 보는 것이 바로 흐름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혹 보더라도 대충 적당히 보고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특징이죠. 지난주일 우리 강단 편견 아웃 속에서 답정너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미 답을 다 정해놨어요. 심지어 응답받고 싶은 것도 기준도 방향도 이미 다 세팅하고 다 정해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정해놓은 틀과 방향 속에 들어와야만이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틀과 방향 속에 기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편견,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의 사상의 편견과 틀에 갇혀가지고 237과 이방성교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조그만 박사 안에 완전히 갇혀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러한 사탄의 틀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새로운 성교의 망대를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크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사활은 창세기 3장의 근시안적인 나 중심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신앙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먹거리가 풍성하고 감성이 넘치는 그런 동네 이름을 본따서 뭐 경리당길, 망리당길, 가로수길 이런 길이 많습니다. 또 혹은 뭐 연남동에 핫한 맛집에 가면요. 기본 대기자가 막 수십 명이고, 30분, 40분, 50분 기본으로 웨이팅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죠. 뭐 거기 시그니처 메뉴냐, 아니면 핫한 메뉴 시키면요. 가격이 거의 2만원대, 뭐 16,000원, 17,000원, 18,000원, 제일 싼게 그리고 양은 요 주먹만큼 나옵니다. 주먹만큼. 몇번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나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우리의 시간도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벌써 6개월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7월 중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시편 90편에 보면 일명 모세의 기도라고 하죠. 모세가 대략 12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느보산 그 노보산 꼭대기에 서서 일평생 꿈꾸어 왔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미래의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남은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90편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남은 2023년의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쩌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면요. 인천의 승하원, 저 벽제의 화장터, 성남의 영생원, 서울추모공원 양재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하루만 있어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대의 연구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 관을 내리고 요즘은 이 화장터에 가보면 의외로 젊은 사진, 사람의 사이 사진, 영상사진도 있습니다. 화구에 시신이 들어가서 한 시간 10분 화장하고 나면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의 고백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이 뭘 말하는지 지금 내가 욕심내고 열받아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구름텅이에서 옥신각신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시간표,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내 형편이 어떻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막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충과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체 말고는 다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뭐죠?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창세기 3장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환경에게, 때로는 문제와 현실에, 때로는 과거와 상처와 실패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난 과거에도 문제 어려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도 여전히 힘든 부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미래에도 어려움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답, 영원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과 미래에도 그리스도.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상태 따라 흔들리고 낙심하고 갈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영원한 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향, 삶의 내용, 가치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근데 왜 갈등하고 왜 부딪히고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닙니다. 기준 때문이에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기준되어 있습니까? 한 주간의 기준 바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이죠. 그게 한 주간의 기준이에요. 이번 주의 기준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게 이번 한 주가 나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난 6월 달의 둘째 주에 우리 전하면 산다. 그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주간에 저도 어 이제 지방에 조문예배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 교구의 집사님의 그 어머님이 소춘하셨는데, 어떻게 소춘하셨냐면요. 화장실에서 이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거기 미끄러워서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를 크게 부딪힌 거죠. 거기서 막 이제 머리에서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죠. 문제는 그 아버지가 보고 이제 막심폐소세술을했는데 도대히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구급 119 해서 119 구급대가 와서 했는데도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걸 그 아버지가 다본 거죠. 피투성이가된 그에서 막 했는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요. 그 아버지가 완전히 술이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요, 내가 터저히 맹선신으로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다 봤으니까 이만한 소주 대병을 원샷 한 번에 다 마셔가지고 완전히 들어 누운 거예요. 집사님이 "아, 목사님, 건드리지 말라고. 아버지, 깨면 막또 난동 피우고 난리 난다고. 그 아버지, 놔두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아,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laughs> 왜? 아니, 전하면 산다는데, 자꾸 그 아버지가 눈에 밟히는데 술 취해가지고 지금 완전 드러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 다안 된다는 거. 절대 깨우지 말고, 손대지 말고, 막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제마음에 마지막에 이제 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읍까지 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기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그 로비에 소파에 가니까, 다행히 그 아버지가 거의 이제 좀 잠에서 깨가지고 막 뒤척거리는 걸, 제가 인사하고 아버님 앉아 보시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죽음의 순간 다 봤잖아. 비투성이 돼서 자기가 심팽소세수라고. 그래도 죽,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되고,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사단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아버지가 순수하게 그 복음을 그대로 따라서 영접하고. 그 제가 보면서, 아, 내 생각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의 말 아니구나. 결국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현실. 현시... 아닙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기준 강단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럼 매일, 오늘 하루의 기준은 뭡니까? 기도 수첩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어,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가족이 이제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쑥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아빠, 윤석열이 좋아, 이재명이 좋아. <laughs> 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막 갑자기 이 질문을 받은 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초등애가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냥 뭐 누구 뭐 들었겠죠? 어디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얘기. 그 제가 저희 아내랑 우리 랩런트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치유해야지. 그래야지 변하고 산다고 이제 나름 이제 복음적인 해석으로 급 마무리를 해. 애 붙잡고 무슨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자기 전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가정예배는 그 다음날 기도수첩을 미리 그 전날 밤에 함께 읽고 포럼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이제는 이제 7월 17일 월요일 날 기도수첩 가지고 읽는 거죠.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랍그 기도 제목, 수, 아그 기도수첩의 제목이 뭐냐면요. 랩넌트 리더의 힘과 정치 우상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그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들이 공중 건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정치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기도 수첩을 읽는데요. 제온 몸에서 소름이 돋는 거죠. 물론 매일 막 이런 <laughs> 일들이 벌어지면 막 여러분 막 전국에 있는 기도 수첩 다 동나겠죠. 오늘의 기준이 뭐냐?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골로에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한다. 우리는요, 보통 막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무조건 덤비면, 무조건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함이 넘치지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아니면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내 의와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뜻대로 온대로 되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은 조카 로스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로스에게 먼저 선택권을 다 양보합니다.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익 손해 앞에서 갈등하고 기싸움하고 막 눈치게임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복음과 언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습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손해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죠.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실력과 배경가진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예전에는 짐승같이 여겼던 그 율법 아래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주 때도 없고, 기준도 없고, 수준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늘막 세상의 기준 따죠. 복음 다 필요 없고 막 세상의 기준이 어떻고 원칙이 어떻고 바울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참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과연 복음이 맞느냐? 복음에 유익한 것이 맞느냐?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는 나의 용기, 나의 야망과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만 가능성과 건수가 보이면 냅다 일을 저지르고 그냥 바로 치고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조급한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행하라.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당장 응답과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과 불신자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입니다 오늘 골렛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의 굳게 서서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고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은 건물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 믿음의 발판이 되는 망대가 필요하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예를 들어서 등대, 저 인천공항에 있는 관제탑, 가로등, 이게 흔들 흔들 왔다 갔다 한다라면 이게 망대가 될수 있습니까? 망대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망대는 견고해야 됩니다. 망대는 늘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망대, 바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확실한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서 생명,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망대, 근본의 망대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영원한 생명, 선악가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그네 강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에덴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의 망대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근본의 망대가 무너지자 말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피가 묻은 가중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안정한 삶과 현실과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갈등하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뭐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말씀의 망대가 없는 삶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수 때뭐 뉴스들 다 보셨죠? 산사태 왜 일어납니까? 산이 왜 무너집니까?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망대가 없는 삶은 마태복음 7장 2 7절을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살짝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 망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 현장에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병원 현장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시. 이 장로님이 이제 뭐 오래 들어 가지고 막 중요한 큰 이제 일들을 이렇게 치루면서 뭐큰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인간적으로 어쨌든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영적으로 힘을 잃고 막 부담에 막 눌려서 이제 그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점심 시간에 잠깐 한 20분 정도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모님에게 제가 뭐, 뭐 하겠습니까? 20분 동안 뭐 하겠습니까? 그 장모님 다른 거 없습니다. 망대 세우십시오. 그 뭐부터? 말씀의 망대부터. 그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한 주간 받은 주일 강단 말씀, 그걸 정리해서 거기서 언약 붙잡은 거, 기도 제목 잡은 거, 은혜 받은 거 정리해서 저한테 매주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가서 이제 같이 20분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그거 딱한번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분이 이제 병원이니까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자주 오는 환자 중에 알고 보니까 기정교회 권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전직 아나운서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어떤 문제가냐?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혼자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그냥 이유 없이 막 눈물이 하루 종일 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어야 되죠. 우울증 약, 이 신경약은요,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먹었다 보니까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심지어 온몸이 굳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받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져 오니까. 근데 이 장노님이 그 주간에 본인이 조금 망대 세우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 권사님한테, 하,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본인이 받은 강단 말씀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회복해. 그 이분이, 이 환자가 예전에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예배 가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권사님에게 이장로님이 강단 말씀 포럼해주고 팀사역해주고 마지막에는 기도해주고. 이장로님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없었으면 그냥 의사로서 아, 그래, 뭐, 치료 열심히 받고 하면 잘될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 정도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본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망대가 세워졌어요. 요게 2주 전 이야기입니다. 몇달한게 아니라 2주 전. 이거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뭐죠?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망대가 조금 세워졌는데, 그 장노님이 말씀 붙잡고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당장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응답이 있고 없고, 잘 되고 잘안 되고, 그거 상관없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한마디로요, 24입니다. 하나님도 24, 성령도 24, 영적 세계도 24입니다. 근데 우리는 24가 가장 잘안 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24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4가 누려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24가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393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393 예수님의 마지막 훈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15가지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앞으로 찾아올 세가지 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무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신 겁니다. 그게 393이에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쉽게 할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거죠. 이 393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침에는 눈 떠자 말자 내 안에 깊이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삼이 하나님과 보자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낮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하잖아요. 어디 가고, 만나고, 일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삼구삼을 누리고 전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떡합니까? 밤에는 조용하고 깊은 시, 집중의 시간 속에서 이 삼구삼을 가지고 나와 나의 시간표를 놓고 현장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상구삼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메시지가 거의 다뭐 망대 메시지잖아요. 요즘 메시지 다 망대만 붙이면 됩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막 되든 안 되든 망대만 붙이면 돼요.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이런 망대 저런 망대. 오늘도 제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뭐 상구삼의 망대. 아유 목사님 너무 복잡하다고. 그럼 딱 심플하게 한 가지.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영적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오력이, 보좌의 능력이, 삼시대 살릴 능력이, 우주를 정복할 그 우주의 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내 자신을 성전화, 보자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여름 이제 WRC 메시지가 드론니 제가 아, 해블리는좀 그나마 좀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바람으로 해블리함좀이는 드론이 <laughs> 드론니 파워 드론니 탈렌트 드론니 미션. 그러니까 25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자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거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망대의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유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가 있는 사람은 조건 환경 형편 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노바이일수록 좋아요.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럴수록 더 유리합니다. 다윗 도와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노바디였어요. 근데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뒤처졌습니까? 나땡일수록 더 좋아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실력, 내 능력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노바디일수록, 나땡일수록 오직 할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조건을 가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시편 23편. 그 고백과 그 누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는 손톱만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양심적으로 정반대잖아요. 늘 부족한 인생, 그렇게 주, 죽도록 일해 가지고 월급 들어왔는데 대출 갚고, 카드 빚 갚고, 우리 청년들은 뭐 학자금 갚고, 몇 군데 이체하고 나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잔고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충전액도 없고. 빈그물 인생. 하지만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는 보자의 능력과 무한대의 힘을 공급받고 누리는 망대를 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과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월클리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골롯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모든 것을 보고만 해서 행하고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뭐죠?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편견 중에 제일 큰 편견이 뭡니까? 나내 자신에 대한 편견이요, 내 자신에 대한 편견. 저도 내 저에 대한 편견이 많거든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교구 초청의 날 이제 뭐 주일 날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토요일날 하도 금, 토요일 하도 금토일 금토일 얘기해서 그래 좋다. 우리도 금토일 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각 교구별로. 교구 초청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교구가 토요일날 했는데요. 와서 초청자들, 대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 와가지고 제가 영접 메시지하고 영접하고 다 끝나고 행사를 안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그 초청 중에 누가 왔냐면요. 필리핀에서 와서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죠. 작년부터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 집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에 잠깐 방문한 거예요. 딸집에. 그 저를 보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말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제가 <laughs>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영어로 안쓴지 오래됐고. 영어로 영전 메시지를 안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갑자기 이제 해 달라는 거죠. 아, 순간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와서 막뭐 다음에 뭐여러가지생각데안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필리핀 우리 여자 집사님이랑 그 어머니랑 또그뭐 손주랑도 같이 왔어요 앉혀놓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영어로 했요 어쨌든 하고 마지막 영접기도까지. 그 제가 제 생각에 아 내가 외국인이면 절대 이 메시지 안 따라할 것 같아. 막. <laughs>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설픈 엉성한. <laughs> 영어 영접 메시지, 영어 영접 기도까지. <laughs>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요.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고 기도 따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뭔가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뭡니까? 내 편견. 나는 못해. 나안한지 오래 됐어. 나 입이 둔해. 그싹다 편견입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그게 뭡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이 말하는 나? 친구들이 말하는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거 싹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영적 사실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그게 진짜 나라니까요 그게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어른들은요? 돈 없다, 시간 없다,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고, 아직 훈련도 많이 안 받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서 대부분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겸손으로 포장된 가장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아무 조건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1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시피싱 아닙니다. 실제 1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저는 계좌도 없고, 통장도 없고, 도장도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확,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친놈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 바뀔까 봐 당장 배급 받으려고 지금 막 별짓을 다 하겠죠. 골로세서 2장 8절에 그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